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하죠.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처음에 먹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반문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인생을 불행하고 살고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왜일까요? 왜 이런 인생의 역설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지 않은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사람이 막 정신없이 뛰어가더랍니다. 왜 뛰어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뛰어가서 저도 뛰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삶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증인들은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죠. 자, 이 말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핵심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도들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아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던 스데반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죽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인 살인자들을 용서하고 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됐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았으면 그 받은 성령을 가지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강경절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이러면 썩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환난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스데반이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죠?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크게 울었습니다.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스데반 집사가 허무하게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셨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더욱더 충격적이죠. 자, 3절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교회를 뭐 했다고요? 잔멸했다는 거예요. 잔멸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힘으로 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강경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코로나19 난 걸리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시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한때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가슴에 묻고 살아가죠. 언제까지죠? 주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랬구나. 사실 이래서 그랬던 거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시는 믿음의 결단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흩어짐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통로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광풍처럼 몰아친 박해는 성도들을 이방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많은 성도가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성령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절로 5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뭐 하셨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여전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빌립은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는 거예요. 말도 들었다는 것은 뭐죠?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6절과 7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예.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왜 살아갔죠? 우리는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란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보면요, 공을 잡은 선수는요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갑니다. 왜요?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빌립 또한 이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간다. 나는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16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되어 세례를 받았다. 왜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기 때문에요. 자,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자, 13절 보시면 표적과 큰 능력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도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왜 이 사마리아도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가. 그런데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막 피를 섞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는 피가 그냥 이방 민족과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미 민족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사마리아도.
자, 그래서 누가 갑니까?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정말 이상하죠? 자, 5절, 6절, 7절, 8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12절에서 빌립의 전도로 그들이 믿고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뭐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정말 다독도 해야 되지만 정독도 하셔야 됩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파란 글씨.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정말 충격적이죠? 그토록 엄청난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물 세례만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니, 성령 세례를 남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래학자 최은식 박사가 한국교회 이 위기 상황에서의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 여러분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 한다 그랬죠? 성령행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의사였다 그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성령의 재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사모하셔서 성령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세례만으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자, 이런 이들에게 17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성령이 어떻게 할 때 내렸다 그랬죠? 갑자기 잠이 확 깨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 할 때? 안수할 때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이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은 안수한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것일까? 20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말해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세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에서 살아날 수 있는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서 이 성전이 그냥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자가 치료되고 우연히 이 교회에 왔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임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이들도 성령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갔지만 때로는 스데반의 순교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죽어짐으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여,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죽어짐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가 죽어짐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주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이 강경지역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로 말미암아 너무나 살기 좋은 축복된 거룩한 가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